올해는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한 지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학은 반외세, 반봉건을 기치로 항일운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동학 최초의 경전인 동경대전이 우리 지역 인제에서 발간됐습니다. 이를 문화유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임서영 기자가 전합니다. 인제의 한 군부대 훈련장입니다. 나무로 된 울타리가 쳐 있습니다. 관군의 눈을 피해 인제에 와 있던 동학 2대 교주 최씨 형이 동학 최초의 경전 동경대전을 1880년 발간한 자리입니다. 이 경전을 통해 자유와 평등을 중시하는 동학 사상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140년 더 지난 인제, 동학과 동경대전 발간의 의의를 재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전투지 발굴 등 강원도 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다양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상당한 전투가 홍천, 인제, 강릉 일대에서 진행이 됐고요. 강원도 전체 지역의 농민군 전적지와 그리고 유족 조사에 앞으로 협력할.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재평가 요구도 나옵니다. 백범, 김구를 비롯한 수많은 항일투사가 영향을 받은 만큼 동학은 하나의 종교를 넘어 농민이 중심이 된 새로운 사회 변혁 운동이었다는 평가입니다. 3.1운동의 민족 대표 33인,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분들이 9명이나 돼요. 그 이후에 우리의 어떤 민족 운동하고 정말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다. 인제군도 그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인제군 주변에 이제 양양군이나 홍천군 같은 경우에도 동학 관련해서 유적지나 이런 걸 조성한 사업이 있어서 답사 루트나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을 하려고. 인제군은 우선 기념물 설치와 동학 순례길 조성 등 강원도 동학의 실체를 알리는 선양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